역시 회사가 좋아. 좋군요. 5명. 이렇게 1년 나온 건데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들 텐데. 하고 계신 건가요? 응, 생각 중이야. 한 명씩. 반갑다. 어? 안녕하세요. 헤어스타 못 알아볼 뻔했다. 헤어스타입니다. 알고 있지. 한 명씩? 응. 한 명씩? 응. 아, 첫 번째, 차오, 차오, 차오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야. 오늘 첫 번째 하피에스타의 인사드릴 멤버는 차오, 차오, 차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중국 멤버 차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살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아, 진짜요? 네, 못 알아볼 뻔했어요. 어, 그럼 예뻐진 거죠? 예뻐진 거죠, 예. 감사합니다.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머리 언제 하신 거예요? 머리는 한. 작년 겨울에 밝게 뺐어요. 그래서 빼고 나서 더 화사해 보이고 더 어려 보여서 쭉 갔어요. 그래요? 아, 차올루잖아요. 네. 이분 닉네임 한번 읽어볼까요? 차오벨라. 그렇죠. 이분은 닉네임이 차오를 너무 좋아해서 닉네임부터가 차오벨라예요. 아, 차오벨라. 벨라는 뭐예요? 몰라요, 나도. 차오벨라 뭐예요? 차오벨라? 아, 그 이탈리아 말로. 네. 이쁘다. 아, 예쁘다. 어. 감사합니다. 예, 차오벨라. 차오벨라님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피에스타의 첫 번째 멤버인데 오늘 함께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각오? 네. 피에스타 짱!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한국말 원래 잘해요. 어, 원래 잘해요. 자,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에서 외국에서도 보고 있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또 중화권에 있는 중국 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이, 大家好,我是 피에스타의 중국 成员 차오루. 우리 3월 4일 발행 第一张 미니 专辑, 希望大家能够多多支持我们,我们会继续努力的. 와, 중국말 잘한다. 아니, 신기한 게 중국분인데 중국말을 잘하는 게 신기하다. 어, 워낙 한국말을 잘해서. 네, 한국말도 잘 하셔요. 네, 한국말만 잘해요. 올리 코리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 차오루였고요. 두 번째 네. 멤버는 어떤 분이 들어올까요? 짠짠! 저는. 아니,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시면 돼요. 네, 네,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누가 들어오는지 얘기해 줘요.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예. 어, 오늘 너무 좋은 날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피에스타 두 번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막내 래퍼 YE2ZAS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아이돌 인사해요? 아이돌 인사. 앞에 뭐가 붙었네요. Y 뭐요? Y2ZAS. 아, 자기 이름을 예지나 이름을 Y2ZE 뭘? 미안. 와우. 차오벨라님께서 또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예지, 아, 닉네임 올라오고 프로필 올라오고 있습니다. 94년생 피에스타 로엔 엔터테인먼트 꼴라 보따리 2012년 데뷔. 아, 오늘 굉장히 좀 뭐랄까 업돼 있어요. 술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 평소에도 좀 술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 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곡의 이름이 짠입니다. 짠. 짠에 맞춰서. 예지야,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분들 또 보고 계시니까 오늘 방송 이만한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하고 저는 항상 열심히 하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웃겨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좀 웃겼거든요. 이번에 좀 웃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 웃겨라. 웃겨. 아니, 근데 주량이 어떻게 되길래 술 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업돼 있는 거예요? 주량이요? 네. 이거 회사용? 진실용, 진실용. 제가 대품으로, 제가 대품으로. 언니가 폭나면 안 돼. 안 돼? 회사용? 기성말로만 해드릴게요. 회사용으로. 안 돼, 안 돼. 어. 기성말로만 할게요. 진실? 와. 네. 방송용으로 얘기해주세요. 소주를. 세 잔 정도. 세 잔이나 네, 마신다고 합니다. 네. 마시죠, 이렇게 큰 빙어 그릇에. 네. 세 잔! 소주는 세 잔 마십니다! 세 잔 정도 마십니다, 세 잔. 세 잔, 그 다음부터는 취해가지고.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멤버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쪽으로, 리지! 안쪽으로, 요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쪽으로. 좋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와, 아니, 갈수록 이뻐져. 아, 정말? 제일 마시네요? 아이, 다 알지. 예지, 어, 혜민, 제이, 린지, 차오루. 누구야, 이름? 어, 얘 있잖아, 내가. 린지. 아이, 린지는 안 되니까, 내가. 가스레인지, 뭐, 그러면서 다 외웠어. 오, 린지. 자,
원샷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스 린지, 전자 린지, 오, 린지, 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린지예요. 와,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지금 불 보세요. 와, 하면서 널 체포하겠어님, 뭐, 차오벨라님, 뭐, 오늘 난리가 와. 났습니다. 와, 지금 글을 못 읽겠어요. 와. 고맙습니다. 자, 린지야. 네. 야, 새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곡으로 돌아왔나요? 저희, 잔데, 날 두고 돌아설 때, 나는? 야, 음원 공개가 지금. 는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스포 아니에요 이거? 그렇긴 한데 저희 게릴라 공연을 이미 좀 몇 번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저희 짠의 그 곡을 이미 다 들으셨어요. 야, 짠의 한 번만 한 번 더 타자. 아, 그 히트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그 하이라이트 하나 둘 셋 넷. 짠내 아닌 척해봐도 이렇게 짠내. 네, 야, 잘한다. 민지가 라이브가 차올로 네 인포컬 네 인포컬 차올로가 똑같은 방금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린지 양 5,6,7,8 짠! 차올로는 메인보컬이 아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비주얼하고 해주세요. 아, 비주얼 멤버다. 저희 중국 리더예요. 중국에 가면은 언니가 리더를 해요. 아, 한국에서는 제이가 리더지만 중국 네, 중국에서는 루 언니가 리더예요. 오, 그래요? 네, 저 외국인 비주얼이에요, 피에스타에서. 되게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맞아, 진짜. 어, 진짜 어디 가서 차올르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 속지 않아요? 우리 전 세계 다 한 가족 아니에요? 아니, 지금 비정상회담도 아니고 그렇죠. We are the one인데 좋습니다. 이어서 다 네 번째 우리 멤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멤버로 누굴지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자, 드릴까요? 야, 제이! 방금 리더! 우와! 자, 안쪽으로. 네. 특별석인가요? 아, 이거 이게 세 장 있어가지고 오늘. 조명. 탑조명. 이게 나와요? 포샷이야. 탑조명.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마이크 이쪽에 주셔도 되면. 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에스타 리더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제이야. 반갑습니다. 어떡해. 아, 여기가 포샤시의 자리다. 하고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의 안주죠. 첫 번째 안주. 제가 안주를 밀렸네요. 이게 뭐지? 와, 진짜 맛있다. 닭강정. 새우? 맛있다. 새우. 깐풍기 아니야? 깐풍기? 깐풍새우. 이거. 자, 야, 그래도 우리 제이 양 왔으니까 네. 리더답게, 한국 리더답게 네. 아, 좀 더 오랜만에 만난 소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그때 아프리카 TV로 만난 게 꽤 벌써 몇 개월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컴백을 되게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첫 미니 앨범 블랙라벨로 컴백을 하게 돼서 저희가 노래도 더 많이 녹음하고 준비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 3월 4일부터 저희가 활동하죠. 3월 네. 4일에 발매가 되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피에스타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말 잘한다. 야. 차로 네. 방금 뭐 제이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중국말로요? 중국말로는 가능해요. 아, 한국말로는 불가능하고. 네.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와. 자, 우리 감독님, 저 의자 좀 당겨주시고 우리 제이 양이 좀 당겨줄까요, 의자? 네. 자, 마지막 멤버를 위해서. 예. 완전체를 향해서. 자, 야, 이렇게 손수 리더니까 또. 네. 예. 네, 좀만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멤버를 박수로 불러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왔는데 여기서 기다리는데 소리가 아주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들어왔어요. 해미도 저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해미도. 네. 또 누구야? 아니 진짜로. 네, 카메라 좀 보고 해. 네,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손을 잡으라고. 감사합니다. 예. 최근 오빠 짱이에요. 아니 지금 근데 오늘 다른 때랑은 또 다른 게 지금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진짜요? 시청자분들 특히 우리 차오루의 팬이 또 차오벨라라는 분이 차오벨라 닉네임도 차오벨라. 자, 그리고 실시간 만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맞나요? 설마 자, 아까 실시간에서 누가 다음에서 6위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6위? 1위 갑시다. 1위 시작하자마자 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네. 네이버? 어디? 자, 어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피에스타 네.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우벨라님 감사드리고 6위! 다음 6위! 다음 6위 올라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아니 웃긴 게 우리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잖아요. 네. 지금 인사를 하는데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 포털사이트 검색어 6위에 와, 올라가고 다음 찍었기 때문에 다음에서 우선 1위 찍고 다음 시대에 네이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표로 삼국 대표로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제이가 대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5분 만에죠? 5분 만에 다음 6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이제 저희 앞으로 지금 시간 많거든요. 저희와 함께 재밌게 즐기시면서 네이버 검색 1위 달립시다. 네. 그래요. 자, 피에스타가 이제 3월 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갔는데 음원이 공개되는 것도 3월 4일인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5일 먼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타이틀곡 이름이 이제 미니 앨범에서도 이제 짠해. 짠해가 맞죠? 짠해고 오늘 또 특별 제작을 소주 짜라 이렇게. 와, 대박이다. 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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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짠해 몰랐죠? 오, 이거 나 가지고. 대박이다. 마셔도 돼요? 이거. 야, 걸그룹인데 소주 짠해 되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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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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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술 마실 때 들고 다니게. 내 가방에. 와, 멋지다. 아, 우리 우리 이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좋겠어요. 아, 좋지, 좋지, 좋지. 진짜 이거 괜찮다. 아, 그럼, 그럼. 네. 여러분 이제 이거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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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다니시면 돼요. 이거. 개인 잔으로 개인 잔으로 이랬어. 아니 근데 말이죠 처음에 이 소속사 측이랑 통화를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네. 아무래도 걸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술 먹방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봐도 공교롭게 노래 제목이 또 짠해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멤버들이 모두가 다 이제 가장 어린 멤버가 21살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21살. 22. 그러니까 모두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신선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좀 나이가 있는 언니 멤버는 몇 살이죠, 지금? 그 바로 역시. 역시. 아, 맞다. 류 언니. 루가 몇 년생이더라? 저는 87년생. 맞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랑 친구예요, 여러분들. 아, 저, 아 맞다. 여러분 기억하죠? 제가 그때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야, 오루야. 네. 어머. 오루야. 내가 아니야. 친구야. 네. 친구야. 아, 친구야. 따자하오. 따자하오. 저 뭐지? 친구가 저 영어 중국어로 방이요. 아, 방이요. 제 요즘 중국말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중국어로도 우리 한국 리더 제이 양이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워머실 그거 할까요? 따자하오. 워머실 피에스타. 정말 짧고 짧아. 자, 엘사랑 중부장님께서 최군님은 세월을 핵폭탄으로 맞으셨나요? 근데 저는 동안도 아니고 노안도 아니고 평균이래요, 87이. 얘가 어린 거예요, 차오루가. 동안인 거야. 아니에요, 차오루? 저도 어린 멤버들이랑 같이 맨날 즐겁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이 안 먹네요. 할 수 있어. 저희 귀가 빨리고 있어요. 연기하세요. 저희 귀에 빨대를 이렇게 딱 꽂고 지금 쭉쭉쭉 빨고 그 와중에 지금 채팅창에서 햄이 정말 예쁘다라고. 햄이 햄이야 원샷 한번 좀 보여주세요. 원샷 한번 주세요. 네 여기가 세장. 거기가 거기 조명이야. 세장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얼굴 넣어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카메라 옮기는 일하고. 자 원샷 바꿔면 얘기해 주세요. 네 조명 좋아. 안녕하세요. 최근 오랜만이에요. 최근은 나고 여기 최근 팀이죠. 너무 밝구나. 세장으로 세장 들어오면 더 안 예쁘다. 햄이야 딱 밑에 있으면 공주님처럼 아 그 천사님처럼 보여. 엔젤. 거의 눈코입이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하면 눈코입이 없어지는. 자 검색어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셀카 모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번 셀카로 셀카. 뛰어서 우리 햄이에서부터 1대1로 한번 직접 휴대폰으로 셀카 찍는다고 생각하고 시청자분들과 1대1 시점으로 카메라 뽑아서 주세요. 아이 뽑아서 네 주시면 안 무겁거든요. 자 해미부터 한번 받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미 그 다음 제이슨으로 자 LCD 돌려드릴게요. 네.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우 안녕하세요 끝 해미요 글 보이죠? 오늘 저 너무 배고파서 음식 많이 먹을게요. 아 반응 좋은데? 야 뭐 여신이다. 너무 부담됩니다. 방금 혜미가 이렇게 해갖고 저 예쁜 각을 찾을게요. 제일 예쁜 각. 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 제가 오늘 목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요 원래 더 예쁜데 지금 조금 걸걸하죠. 목소리 오늘
약간 그럼... 변정수 선배님 같아요. 조여세요. 변정수 씨. 네. 어어어어. 네. 야 뭐지? 야. 야, 야 떨어졌다. 제가 야. 카메라를 부쉈어요. 어, 야, 야. 아니 아니 괜찮아. 네. 자, 자, 저희 커버 네. 주시면 네. 예. 아, 우리 감독님이 해 주세요. 어유, 제이가 카메라 들고 있는데 저희 그 오, 카메라도 제이한테 반냈거든요. 우와. 아니 근데 늘 차오르 보면 느끼는 거지만 크리스티나 씨랑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크리스티나. 네. 어, 그렇습니다. 자, 제이 씨까지 왔었는데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사 그러면... 끝났나요? 네. 다음 야.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안녕하세요. 야, 저는 폭탄이야 폭탄. 오 린지입니다. 그만해. 3년째. 그만해. 없어요. 네. 아무튼 우리 피에스타 짠해.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짠해. 네. 짠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지였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엽게 나와. 봄돌이 같이 나와. 봄돌이. 예, 다음. 치우래요. 어떡해. 아 웃겨. 자 우리 차오르 좀 무거워요. 네. 안녕하세요. 페스타 차오르입니다. 나한테 치워라 그랬어. 여러분 맨날 생활하기 바쁘죠. 건강 잘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우리 짠해 노래 꼭 들어주세요. 짠해. 야 짠해 짠해. 자 마지막 우리 예지까지. 어떻게 받아야 예쁘죠? 본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각도로 한번. 어 예지가 눈빛 봐라. 어 어떻게 얘, 어떻게 얘가 이제 안해 뭔가. 이렇게 찍어야 뭔가. 섹시를 안해 얘가. 야 안해. 저희 짠해가 다 지나가버린 날들에 짠해봐. 지금 널 보면 내 마음이 다 짠해. 이런 랩이거든요. 자, 짠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꼭 잘 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각도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MBC에서 마이리트 TV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설득집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뭐 정규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뭐 된다 안 된다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1인 방송 내에서 우리 스타분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또 원하거든요. 직캠과 더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보니까 말이죠. 아, 그래요. 그, 제이 양. 네. 혹시 네. 그 원윤미라고 혹시 압니까? 웃네. 아니, 오기 전에 원윤미 씨랑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DJ 윤마요.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안녕, 윤미야. 아, 저 대학교 동기예요. 여기서 되게 친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래? 그래서 1학년 때 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1학년 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늦게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많이 못 다녔죠. 아, 나는 아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걔가 아니, 친했구나. 되게 친했어요. 아니, 걔는 뭐 헬로비너스랑도 말고 그렇게 좀 아는 친구. 아니, 저는 모르는데 이제 친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셨지? 거짓말이 아니야. 아니 걔가 나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아니 또 아프리카 BJ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해미부터 해미도 혹시 이렇게 쉬는 동안이나 아프리카 TV 좀 보셨어요 혹시? 뭐 지금 혹시 아니 페이스북이나 뭐 SNS를 통해서 누구 있구나? 아니 아프리카 TV를 잘 못 봤어요. 아 그거 말고라도 혹시 뭐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요? 아 예지가 야 예지 그래 다음으로 들어와서 맨날 웃긴 것처럼 보여줘요. 혼자만 안 보고 뭐 봐요? 뭐 봤어요? 뭐 그 예지가 소개해줄래? 얘가 솔직한데 누구야? 누굴 본 거야? 범프리카 먹방 네 밥을 제가 숙소에 있을 때 혼자 먹을 때 범프리카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제가 항상 그걸 보고 메뉴 선택을 해요. 야, 이제 되게 맛있게 드시러. 진짜 이제 BJ들이 연예인 이제 진짜 맛있어. 두렵지 않아. 진짜, 진짜 맛있게 드셔. 차오르 잘 모르죠? 차오르? 응? 범블리 먹방 알아요. 먹방 레드 볼 때도 많이 봤어요. 그래요? 지금 차로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거 네. 앞에 그거 네. 언제 먹을 수 있는지 이거 먹는 거? 말 못하러 아 너무 배고프죠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할까요? 네, 채팅창을 이쪽으로 해드리고 본격적인 피에스타와 함께하는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드세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저희 술은 네, 조금 진짜 있다. 배고팠어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와, 고기인 줄 알았는데. 꼭 같이 드세요. 오빠는 네. 바로 오기 전에 일부러 인터뷰를 해야 돼서 일부러 진짜 드셨어요? 네, 배를 꽉 채워놨어요. 왜냐면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피에스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네.
와 진짜 맛있어. 아. 아. 차루가 알아. 어. 같이 있으면 진짜 하나도 안 심심할 것 같아, 차울로는. 맞아요. 네. 어. 가끔 시끄러. 오빠 너무 좋은데. 루 언니가 처음 보면 되게 재밌죠. 어, 왜 계속 보면 같이 살아봐요. 아, 즐기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질리지 않고 되게 색다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피곤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업돼 있어서 애들 피곤할 때 되게 진짜 맛있다. 쉬고 싶은데 계속 업돼 있으니까 애들 나를 보면 피곤해져요. 그걸 또 안다 본인이. 뭐.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인터뷰 형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색다릅니다. 지금 19금 안 걸었는데 조금 이따 19금을 걸고 정말 한잔하면서 좀 진솔한 얘기를 하는 시간. 그러니까 평소처럼 뭐 예, 이번 앨범 뭐 컨셉은 어떻게 되죠? 뭐 얼마나 준비했나요? 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오늘은 그냥 동네 아저씨 만나서, 아저씨가 아니지 너랑 나 친구지? 어, 동네 친구 만나서 동네 오빠 만나서 편하게 한잔한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평소보다 조금 편하게 맞아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EXID 잘 됐잖아. 아니요. 부러워요. 부러워? 그럼요. 아니 뭐 더 잘 될 건데 왜 뭐가 부러워? 왜냐면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신인 시절을 보내서. 아, 데뷔 시절이 네. 비슷하구나. 팟도 네, 똑같아요. 아. 피디님도 똑같고. EXID도 우리 이제 같이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좀 남달라요. 아. 네, 그 친구들도 막 그런 얘기 사니 이런 친구들은 뭐 안 될 때는 알바를 해야 될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최근에 잘 돼가지고 잘 되고 한번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왠지 모르게 막 우리도 기분 좋고. 예, 피에스타도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이미 사생팬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뭐라 할까?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가까운 팬분들이 지금 뭐 앞에 뭐 직캠 찍으려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지금 인기가 있고 더욱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야죠. 예. 솔지 언니 연락 왔거든요. 솔지. 네. 솔지가. 어제 솔지 언니랑 연락했는데 솔지 언니가 진심으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와. 힘내라고. 솔지도. 그래서 언니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 솔지도 한 10년 만에 빅뽕 아니겠습니까? 아, 솔지 언니 노래 너무 잘해요. 데뷔한 지.